조인환 선배님 들어오셨습니다. 동의대학교는 포인트스로 혼자 나가네요. 타이거볼 4강부터 혼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안녕하세요. 중국에 계신 미식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18년 타이거볼 제24회 타이거볼 결승전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 88학번 석진우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10학번 이호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처음 우리 이호재님하고 중계를 마쳐봤는데, 앞선 그 게임 챌린지볼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합이 좋습니다. 우리 두 사람. 좋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인토스, 일단 코인토스 지금 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동의대는 지금 주장 혼자 나갔어요. 네. 뭐, 동의대는 1당백 컨셉이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합니다. 준결승 때도. 예, 그러더라고요. 예. 저 중앙대 3명 나갔었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타이거볼은 최근에 지금 동의대가 계속 연패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4연패. 네, 그렇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 전국대회 어떤 타이틀을 다 망라하고 5연패는 아마 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4연패도 최초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동의대가 오늘 우승한다면 5연패가 되는 거고, 부산대가 만약에 우승한다 그러면은 동의대를 연패를 끊고 다시 한번 그 전국 대학 미식축구 예. 챔피언십에 오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동의대가 타이거볼 5연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전무후무하게 김치볼 3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볼 2연패도 사실 동의대가 최초죠.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평가할 때는 대학팀들이 아무래도 4연팀한테 조금 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그 선입견을 완전히 없앤 예. 팀이 동의대였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십시오. 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고 오른쪽에서 왼쪽 지금 파란색 유니폼이 부산대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 상의가 동의대입니다. 동의대 1선이 한 15야드 선상에 서 있죠. 볼부터. 예, 그렇죠. 조금 뒤로 뒤에 서 있네요. 왜 저렇게 뒤에 서 있는지. 올라가야죠. 잠깐만요. 앞으로. 지금 25야드. 25야드 찬. 자. 근데 35야드 차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이. 잠깐만요. 뒤에 차나요? 아니,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심판이 착각을 했어요. 35야드 예. 심판도 놀라네, 제가 예, 실수할 수 있고 모르겠는데. 아마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키오프로 다시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예. 선수들 1선은 한 15야드 선상에서 서 있고요. 예. 예. 자, 동의대가 리시버들이 지금 82번 김상진 선수가 네네. 그 거의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리터너 때문에 대학에서 네. 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동의대 리터너 저글링했고요. 다시 받았습니다. 와. 아, 예, 받자마자 태클. 이게 노린 것 같아요. 부산대가 저쪽 한쪽으로 차가지고 이제 픽업하는 인원들을 저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네. 짧게 주고 태클하는 걸로. 근데 성공했죠. 깔끔하게. 네, 저 정도 지금 사이드라인 쪽을 상당히 붙여가지고 만약에 저 지점에 예. 펀트 아니 킥오프 하는 것을 연습했다 그러면 예. 대단한 거예요. 아로바운드가 안 되고 말이죠. 엄청 세게 안 차고 저기 노려서 찬 것 같은데. 네. 잘 찼네요. 좋습니다. 지금 자, 이제 첫 번째 동의대 공격이 네. 되겠습니다. 싱글백 나왔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만 지금 리시버 3명입니다. 자, 라인베커 지금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죠? 자, 사이브입니다. 가운데, 네. 자, 이번 공격은 부산대가 효과적으로 막은 것 같고요. 자, 다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세컨 앤 텐, 거의 개인 야드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하남 종합 운동장입니다. 날씨는 살짝 흐린데 네, 경기하기에는 예, 네. 경기하기에는 너무 좋죠. 네. 살짝 추운데 경기하기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런닝백 계속 지금 리드 블락 없습니다. 예. 자, 지금 동의대 지금 8번 최경서 선수. 네. 여기 업데이트 돼 있는 아, 예. 네. 최경서 선수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스냅
대에서 개인 야드 수가 없고 오히려 약간 한 2야드 정도 지금 물러나서 서드 앤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경험이 많은 팀끼리의 경기라서 그런지 네네. 어느 쪽으로 기운, 급 초반이지만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느낌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렇게 지금 네. 아, 네, 순간 어느 쪽으로 지금 연기했습니다. 빠졌어요, 빠졌어요. 세이프트 한 명, 세이프트 한 명. 독주예요, 이거. 빠졌어요, 빠졌어요. 저기서 밸런스를 잡았으면 이제 그러게요. 아, 지금 동이대로서는 네 맞습니다. 나서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동이대로서는 너무 아깝고요. 지금 부산대 아마 한방 먹었죠. 예, 네. 크게 아마 저 긴장을 했을 플레이입니다. 지금 짧은 패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에 지금 아, 그 받고 나서 저희들이 리플레이가 없는데 너무 아쉬운데 코너백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대 코치가 저쪽의 약점이라는 걸 파악을 하면은 집요하게 아마 저쪽을 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부산대 진영을 바로 돌아버렸어요. 이제 퍼스트 앤 텐입니다. 네, 아주 진영 아주 좋습니다. 네, 같은 포메이션이고요. 자, 좋습니다. 오른쪽 좋고요. 똑같이 자, 제자리 반대로 받았습니다. 아, 블락했고요. 아, 제자리가 적응을 했습니다. 펌블 오! 부산대인가요? 부산대. 네. 아, 이게 진행이 정말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아, 이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진행.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강전 중앙대하고 했을 때 동의대 입장으로서는 아, 예. 동의대 그때 그러니까요. 3연속 펌블 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데자뷰가 안 되길 바라는 드라이브 내줬는데 예, 동의대 아마 응원단일 겁니다. 자, 지금 부산대는 번치를 쓰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최 지금 정비도 하기 전에 바로 지금 부산대가 다시 지금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의대가 펌블로 공격권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진영 한 38야드 지금 퍼스트 앤 텐입니다. 부산대 던지고요. 아, 딜레이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딜레이인가요? 준비 과정이 너무 길었나요? 예. 네.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번치기. 아, 인크로치먼트네요. 저런 반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폴스타트, 인크로치먼트 그렇죠. 이런 반칙은 네.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오펜스 인크로치먼트로 지금 5야드 볼트가 돼서 다시 볼 땐 15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크로치먼트라든지 예, 그 라인맨 숫자를 잘 못 맞추거나 하는 경우는 바닥, 필드 바닥이 사실은 참 안 좋은 컨디션 안 좋은 흙구장 같은 경우에 네. 많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옆줄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 지금 다른 예. 필드끼리 서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집중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포메이션이고요. 네. 자, 지금 계속 지금 모션을 둘이 저것도 봤네. 아, 지금 1초 중지 안 됐었죠? 네. 네. 자, 부산대. 부산대가 일리걸 모션인가요? 집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0대 0입니다. 1쿼터 네. 지금 0대 0에 지금 일리걸 슈트 나왔죠? 예, 지금 디클라인 세컨 다운 됐고요. 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일리걸 슈트 볼 네. 타이거볼 받습니다. 저희가 타이거볼 8강전에서 부산대랑 게임을 했는데 네네,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네, 부산대 굉장히 잘하는데 좀 약간 잔가지 같은 반칙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런가요? 예. 네. 자, 그게 지금 오늘 경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자, 오른쪽으로 다시 던지고 플러그 들어가서 컷 됐습니다. 자, 라인베커가 저렇게 기민하게 반응하나요? 네? 자, 일단은 패스는 끊겼고요. 지금 플래그 다시 나왔습니다. 플래그가 계속 나옵니다. 또 오펜스일까요? 아니면은 뭐 저런 상황이면 그죠? 지금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서 네. 코치님이 아. 모션으로 콜을 넣어줍니다. 네네네. 아, 그런가요? 네, 다운이 끝나면 선수들이 다 벤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 네네. 자, 일단은 정말 대단해요. 플래그는 캔슬됐고요. 아, 네. 네. 자, 팀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들이 다른 부분이 네. 좀 있죠.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쿼터백이 케이던스를 박수로 넣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네. 박수를 지금 치던 부산대 딜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너무너무 기네요 지금. 맞습니다. 버들이. 네. 자, 플레이 클락 있을 텐데요. 자, 드랍백 했고요. 맞습니다. 왼쪽입니다. 8번. 아! 예. 빈 곳 잘 찾아. 그렇죠. 지금 92번이죠. 지금 강준혁. 예, 강준혁 선수. 네. 제가 지난번 4강 때 계속 초반에 예, 예. 예 김성민 선수가 잘못 콜을 했던 강준혁 맞습니다. 오늘 지금 강준혁 선수 방금 앞에서 컷을 했고요.
그거 안 했으면 진짜 바로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펀트 지금 쉴드 펀트 포지션이고요. 두 명의 백이 있습니다. 스냅이 약간 느린데. 네, 어, 아, 높이는 찼는데 아, 약간 미스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미스인 것 같아요. 안 찬. 이게 너무 짧아요. 높은데 짧아요. 아, 네, 좋습니다. 볼대도 됐고요. 동이대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그렇습니다. 동이대 한 48야드 지점에서 두 번째 드라이브입니다. 지금 첫 번째. 네, 말씀하시죠.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 잔 실수가 많이 나와서. 그러게요. 집중력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펌블이면은 사실은 분위기로 확 가져와야 되거든요. 가져와야 되는데 펌블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4강전 때처럼. 그렇죠. 계속해서 해버리면 이건 결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잡힙니다. 맞습니다. 뭐 어느 팀보다도 그 뭐 저 그 플레이의 완성도를 네. 따지면은 두 팀 다 최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블도 나오고요. 네. 아 지금 가운데 막혔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디펜스 프론트가 네. 굉장히 끈질기게 태클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러닝백은 그 1학년 최경서 선수 맞나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된 아. 백 넘버가 맞다면 1학년이에요. 네. 와 소방 방재 행정학과 그렇습니다. 지금 18학번이고요. 174에 70kg. 지금 최경서 선수가 지금 가운데 약 한 2야드 정도를 개인했습니다. 동미대 공격하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네. 왼쪽에 지금 리시버 3명이죠? 트립스라고 하기도 하고 트리오라고 하기도 하죠. 왼쪽. 네. 부산 쪽은 트리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아저씨가 어, 뚫렸어요. 아, 뚫렸어요. 지금 아. 원래 김상진 선수가 리시버인데 네네네. 백으로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김상진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생각할 때 김상진 선수를 백으로 기용할 정도면 네. 약간 전력 투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번에는 뭐 어떤 걸 숨기고 어떤 걸 네. 남기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될 결승전이고요. 지금 4학년 김상진 선수 10학번 173에 네. 75kg 그 친구도 엄청 잘하는 그렇죠 레드 스포츠 학과입니다. 네. 자 지금 서드 앤 투 예 그렇습니다. 서드 앤 투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센터운드 지금 마디에 앤드론이고요 왼쪽입니다. 아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갱신했어요. 갱신. 예 확실히 경험이 있는 러닝백이다 보니까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그렇죠. 퍼스트 갱신 된 걸 확인하고 그렇죠. 무리해서 태클 당할 이유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쯤에서 자, 다운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점점 지금 그 시청자분들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 62명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지금 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딴청 부렸다가는 지금 순식간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갱신했고 지금 퍼스트 앤 텐입니다. 아이 포메이션. 네, 아이로요. 자, 지금 했고 페이크 주고 또 페이크 주고 뒤로 지금 11번 쭉 빠져 있습니다. 아, 지금 반대쪽으로 던졌어요. 어, 저게 지금 아. 근데 지금 저게 쿼터백이 디자인된 건가요, 저게 원래? 제 경험상으로는 동이대 같은 경우 반대쪽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원래 그러면은 근데 지금 플레이 북대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1번 리시버가 막혀 가지고 네네네. 이제 다른 옵션으로 그래요. 저는 살짝 일렸다고 봤는데 아마 그 짧은 타이밍에 지금 11번 선수가 원래 쿼터백인데 임신우 선수인가요? 강신혁 강준혁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작년까지 동이대 쿼터백이 강준혁 선수였어요. 네네네. 이제 그 팀을 이제 개편하면서 그렇죠.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순간엔 쓰네요. 지금 계속 강준혁 선수가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것도 지금 결승전에 테니아는 페널티 받습니다. 아 동이대 지금 홀딩으로. 거의 한 10야드 뒤로 왔으니까 지금 퍼스트 앤 20 지금 7분 23초 남았습니다. 지금 7분 23초 남았고요. 지금 퍼스트 앤 20 됩니다. 반칙으로 지금 홀딩 했던 선수가 리시버가 네. 되고 리시버였던 선수가 왼쪽 깁니다. 아, 볼이 엄청 길지. 네, 좀 깁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2분 강준혁 선수가 지금 계속 쿼터 자리에서 던지고 있고요. 네. 지금 프로필상으로는 강준혁 선수가 지금 타이트핸드로 나와 있지만 지금 예. 오늘은 지금 쿼터예요. 이것도 지금 그 김용희 감독이 용병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걸 준비했다고 제가 아까 사진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혹시 팀 타임아웃이 나오면 쿼터백이 11번으로 바뀌었죠? 또 바뀌었어요. 네, 강준혁 선수 리시버로 왔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부산 디펜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스냅 받았고요. 뒤로 옆으로 뛰고. 돌아 뛰죠. 아~ 자, 좋습니다. 아, 더블링! 아, 81번! 아~ 오, 놓쳤나요?
공중에서 막 아 땅에 닿았습니다. 땅에 닿았나요? 네. 오 지금 아 근데 지금 완전 와이드 오픈 찬스였는데 그렇죠. 그걸 잡아줬으면 되는데 조지우 선수 네. 지금 레저 스포츠 학과 지금 1류각권 그래요. 아쉽네요. 아 약간 저글링을 했어요. 지금 정말 잘 말하자면은 디자인된 플레이였죠. 플레이였어요. 완전히 빈 존으로 리시버가 들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지금 클로즈업을 하니까 동의대 헬멧이 그 미국의 클렘슨. 아, 예, 네. 예,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 곰발바닥인가요? 아니면은 아. 호랑이 발바닥인가요? 예. 자, 좋습니다. 자, 다시 지금 패스. 아, 지금 돌고요. 돌고. 아, 지금 예,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뜰 것 같은데요? 뜰 것 같은데요? 오케이. 지금 쿠코다가, 아, 네. 예, 일단은 갱신은 실패를 했고요. 이번 플레이는 한 7, 8야드 정도. 던지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너무 밀려 있어 가지고 그렇죠. 펀트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펀트를 차더라도 거의 지금 부대 진영에서 차는 거라 예, 이거 살짝 이제 이게 되게 테크닉인데 그렇죠. 펀트를 뒤로 안 나가게 맞습니다. 골라인에 붙여서 차는 게 그렇죠. 이제 그걸 중요할 이제 텐데 동해 네. 친구들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푸치 펀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 피스를 불렀는데 뭐 때문? 아 딜레이인가요? 플래그가 나왔네요. 부산대. 관측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교대 위반이. 교대 위반이라고요? 네. 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자, 확인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푸치 펀트 관련해 가지고 이호재님하고 지금 말씀 나누다가 교대 위반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트를 8야드나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차야 차겠죠. 아마 높게 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동의되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 볼 위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정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엔드존에서 이제 이 바깥쪽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될 겁니다. 오 스냅. 아, 자 스냅 왼쪽인가요? 위험했습니다. 오른쪽인가요? 약간 오른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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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 지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 와. 오 스냅. 펀트 1야드 펀트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인치예요. 인치예요. 이건 뭐. 오 이건 뭐. 그냥.